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.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. 팬끼리는 카톡 하냐고. 삐행이가 저 대신 이제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을 도와주고 있어. 왜냐면 저는요 되게 공격적이에요. 제가 막 여러분들하고 카톡하면 시청자분들의 환상. 어머 오빠 저한테 카톡해주셨어요? 감사해요. 실시간 셀리. 아 진짜 열받아 죽겠는데 왜 그래요? 나 그냥 카톡하지 말라니까요. 차단 걸게요. 아 다신 카톡하지 마세요. 아 그냥 방송도 들어오지 마세요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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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고도 하지 마요. 뭘 만해풍이야. 아 됐어요. 좀 들어오지 말라고. 그럼 그 여러 팬 탈퇴. 또 새로운 분이 와. 그럼 셀리님 처음에 첫날 둘째날 카톡 잘해. 둘째날부터 이제 점점 인성 쓰레기. 아 빨리 걸지 말라고. 빨리 걸지 말라고요. 탈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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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퇴. 장문으로 가끔 욕도 막 써요 막. 그 팬이 싫어서 아니야. 그냥 진짜 내 지금 인성이 가지고 썩어서 그래. 있는 그냥 내 안에 숨어있는 악마가 방송이 끝나면은 저를 잡아먹어. 아, 개인적으로 욕하는 여러분들이 일단 퐁스님, 알퐁스님한테 욕 엄청 많이 했고요. 그 다음에 원희리, 그 다음에 람보님 엄청 욕했으니까. 그리고 미타님한테도 엄청 진상 폈고요. 그냥 막다 진상을 너무 많이 펴요. 그래서 팬과 저랑 이제 시청자분들의 소통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. 전 그게 안 돼요. 카톡이 만약에 오잖아요. 만약에 약올린 카톡이 오잖아? 그러면은 안 읽으면 되거든? 근데 굳이 읽어. 읽고 있잖아. 씹으면 된다? 근데 난 그게 안 돼요. 그러니까 무조건 답장을 다 해줘. 일이 올 때마다 저는 일을 다 지워요. 그리고 심지어 더 웃긴 게 싸우느라고 잠을 못 자.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방송하기 너무 싫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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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막. 그쵸? 그 나중엔 이제 너무 열받아 손 떨려가지고 글이 안 써지잖아요? 그러면 안 쓰면 되잖아. 전화 전화 난 전화 내가 살짝 오바 과장님 보태자이는 실화죠. 이렇게까지 욕하진 않고 조금 이제 웃으라고 재밌게. 아 근데 나도 근데 이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멘탈과 인성을 길러서 이제 남자친구랑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카톡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본다는 거죠.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구나 아니면 또는 너무 짜증난다 했을 때는 좀 씹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거.